요 스타일이구나. 심하다. 이거 찌개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오, 이 스타일이면 이거 안 되지. 와, 이거는. 와, 이거. 와, 이거는 기대가 너무 돼요. 김치찜 밥도둑. 아, 일단 저는 공깃밥 원먹어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어머니. 아유, 아니, 고기가 듬뿍듬뿍 먹어도 돼요. 아니, 선수보다 더 많이 챙겨주세요. 아유! 국물 먼저 한번 잡숴봐, 잡숴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우, 깊다. 아유. 깊어요. 국물을 먹으니까 찌개가 아니라 약간 찜 쪽인 것 같아요. 국물 맛이, 찜 쪽의 맛이야. 김치대장 어때요? 김치가 훌륭하니까 많이 안 덮었어. 아. 그냥 이 맛을 시원하게 새우전만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거예요. 그냥 얘가 너무 자신감 있으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김치도 맛있는데 고기도 살아있잖아요. 아, 김치에다 참. 고기를 한번 싸야 쌌어 벌써. 오, 쌌어! 쌌어 벌써. 몰라 쌌어. 야, 줄 안다 진짜. 지니어스. 길쭉길쭉하게 먹으면 약간 식감도 더 살아나요. 크게 먹어도 무덥게 넘어가요. 시작됐다 이거. 진짜 시작됐어. 고기를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치찜이 시큼 새콤한 느낌이야. 그냥 새콤달콤 느낌이 아니라 딱 좋은 정도로 익은 것 같아요. 좋은 정도로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들야들. 여기 신기한 게 입에 너무 또 살아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 이거 밥도둑이다 정말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야,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야, 이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반찬 필요 없지. 기가 막히죠. 독에 그렇게 오래 몇 년씩 된 김치를 만나기 쉽지가 않다. 그래도는 해줘야 돼, 승부해줘야 돼. 저 이렇게 할머니가 해준 듯한 김치 맛을 되게 좋아해서 진한 맛. 사람도 진국이 있듯이 이거 김치찌개도 진국이야. 근데 진짜로 망원동에 진짜 맛집이 많은 것 같아. 망원동 왜 떠났어? 나 민경 씨한테 서운한 게 한둘이 아니야. 다시 오든지 해야겠어. 망원동 좋죠? 좋아요. 야, 그래도 물어보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물어봐요. 그쵸. 그래서 대답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유나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 옆에 늘 긍정적으로. 우리 그 서로가 굉장히 저 친한 선후배잖아요. 또 서로의 그 장점, 단점 하나씩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훈련장에 가면 항상 있어요. 아~ 제가 아는 선수 중에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칭찬 잘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좀. 여러 분 조금 서운했다도 괜찮고. 창님이가 이번에 경기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원정전을 4번 연속인가 하고 이제 저도 시합이 며칠 안 남았고 체중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창님이 시합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응원을 엄청 크게 해줬죠. 진짜 목이 쉬었어요. 근데 저 시합할 때는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 시합할 때는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안창님 화이팅 어떻게 해줬어요? 그 하면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긴 했죠. 저는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안 됐어요. 우와! 우와! 감동! 우와! 감동! 포기하지 마! 막 이랬죠. 우와! 포기하지 마! 막 이랬죠. 우와! 들은 것 같아, 들은 것 같아. 들었어요? 들렸어요. 우와, 들렸다! 저희도 예전에 이렇게 밥 먹고 그러면 누가 이제 배불러서 나가려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콜라 갖고 와! 요새는 한 입만 하면 여기서 다 치게. 우리도 항상 올림픽이었네. 야, 이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와. 우리도 대표 네. 선발전 하듯이 네. 우리도 선수 선발전 한 번씩 가져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친구는 다시 좀 훈련 또 훈련 좀 하고 훈련하고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네. 복수일 때는 너무 맛있다. 진짜 푸짐하게 먹었다. 진짜 푸짐하게 먹었어.